이 세상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뭐 사주기로 했으면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약속도 중요하고 친구간의 약속도 중요하고 인간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드린 약속 또한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갈대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앞으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을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지나도록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큰 민족의 민족을 이룰 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물별같이 많아지리는 약속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녀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처부로 주어서 하갈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유계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대를 이을 자식을 주셨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 16장에 나오는데요. 93년간의 영적 침체가 있은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년이라는 영적 침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그전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시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침울한 그런 영적 상태를 지나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고 그 사례와 그 다음에 그 여정 하갈과의 갈등, 다툼,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아들을 낳아준 하갈 사이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늙어서 낳은 아들을 키우는 재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비전을 상실한 채 육적인 상태로 13년 동안을 산 것입니다. 아마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라도 영감님의 자식을 주셨으니 나의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점수를 잃게 되죠. 근데 결국 하나님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유계 자녀와 태어난 영의 앞으로의 자녀가 같이 그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강요와 하나님 명령으로 이스마엘을 내어줬고 죽을 때까지도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말씀을 하시고 약속에 성취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수없이 저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목을 해도 끌어라도 절대로 그 죄를 짓게 하시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자만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나중에 보고 스스로 알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통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축복이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이 시들고 메말라 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지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다. 너무 침체돼가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을 주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7장 1절 상반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 잘 알고 있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는 많은 산들의 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로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4년 전 75살 때 세우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즉 많은 후손을 주실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내 후손들이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7절 안에 열세번이란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안에 열세번이란 언약, 약속, 말씀으로 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13년 만에 그런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이유가 뭔가를 말씀해 주셨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나눠드려 보내고 자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십니다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례의 나이 89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몸이 늙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고 그 안에 사례의 몸은 경수가 끊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능히 그 노년의 나이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의 경과로 그의 믿음이 약해지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던 희망이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자식을 원치 않습니다. 내 몸에서 그래도 낳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아내 사례가 날 자녀가 바로 영의 자녀다. 너뿐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날 너와 사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그걸 이루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 지나도 그것이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평신도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신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안수를 받으라고 하시고 또 여러 가정 학교들을 통해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저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시켜 주시고 목사를 세워 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와 내가 너가 어렸을 때 나와 한 약속이다. 그때도 또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너와 나는 그때 약속을
한 것이 그것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들이 또 젊었을 때 아니면 우리들이 늙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한 약속도 반드시 그걸 기억하신다는 너와 나는 맺은 약속이 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맺은 약속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원했던 것 우리 마음에 결심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아니면 완전히 다 머릿속에서 기억조차 없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자기와 자기 아내 사례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13년간 침묵을 깨고 다시 나타나셔서 아니다 너의 아내 사례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었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인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이 강하여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아브라함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냥 흐지부지 다 잊어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거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주저앉을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지도 않고 영적인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또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끝까지 내버려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되찾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 우리는 세월을,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아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꿈은 헛된 꿈이었다.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다 하고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10년도 없고 20년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월이 오래 가므로 우리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바로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엘샤다이란 말은 4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오셔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엘샤다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실패의 순간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런 오랜 세월 때 아무 비전도 없고 뭐도 없고 성취도 없고 삶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녀의 위기 당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병마로 인해서 건강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기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엘샤다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나이가 99세가 되고 100살이 됐다고 내가 너의 약속한 자녀를 주지 않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너는 약속을, 나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이스마엘을 난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의 길, 그리고 그 전에 또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걸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영어로는 워크, 걸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걸어가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비난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례는 사라, 즉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냥 고귀한 이름,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 바꾼다는 허다한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흠없는 자로 살라고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예전에 그런 생활을 계속하지 말라. 너는 예전에 그 이름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새 이름으로 살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온전하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례라는 이름의 뜻은요, 다투기를 즐거워한다는 뜻이 있대요. 본래 그래도 아브라함하고는 다투지 않았는데 좀 세긴 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례는 따지고 다투기를 잘하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사라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라를 모든 여성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새 이름, 곧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다투기를 잘하는 기질의 사람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만민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용력 있고 그리고 온유하고 고귀한 품성의 소유자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항상 임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지키기에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믿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흠없는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온전한 자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우리는 인식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야 될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주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 삶이 고쳐지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야곱은 야폭강에서 한덕배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죠. 자기는 형 에서의 그 칼에서 자기 목숨을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에서가 20년 만에 나를 복수를 하려고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목숨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천사와 막 붙잡고 늘어졌죠. 밤을 새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힘을 줬는지 환도뼈 큰 힘줄이 탁 끊어지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갑자기 절개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을 쩔뚝쩔뚝하면서 쩔뚝발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도, 목숨을 자기가 지켜달라고 한 생명을 위해서 한 기도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기질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육적으로 살았지, 정욕적으로 살았지, 탐욕을 가지고 살았지, 남을 속이는 속임수로 살았지. 너 이제는 변화되라. 변화될 때 네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오래전에 이미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자기의 모든 완전히 자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재산이, 이 자녀들이, 이 가축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될 때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야곱과 요한은 보아너게로 등 많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새 이름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뭐 이름 바꿔서 이름 바꿔 다른 이름으로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 세인트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사람. 그리고 크리스찬인 이름, 크리스찬한 이름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성도, 그리고 거룩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이름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는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찬란히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들이 있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을 보면 너무너무 이름은 정말 좋은데 이름에 맞지 않은 삶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름에 따른 재미난 시리즈의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하게 사는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자꾸 하신 친정어머니 이름이 김귀순입니다. 귀할 귀, 순할 순. 정말 귀하고 순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살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엄마 정말 귀하고 순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은 이름 말고요.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 말고요. 성도라는 이름,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이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본성적 기질을 다 버려야 됩니다. 타고난 혈기, 다툼, 질투, 미움, 좁은 마음, 교만, 자기중심적인 것, 위선 등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성품이 바뀌어서 우리 하늘께 표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사람으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명령이에요. 내가 너와의 약속을 이제 이루어주겠다.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실까? 왜 하나님 아직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요? 매일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가끔 오랜만에 만난 연락이 오거나 만난 분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 가끔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쭤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일은요 참 좋게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아무도 없었다면 감사하죠. 환란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쁜 일은요 나쁜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무 일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구세 희망이 다 없어지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으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천국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가 다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죠.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주소 섬긴 기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십니까? 매일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한 번만 도와주십니까? 우리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파리로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정말 침체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형편없어도 하나님 찾아주시고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좀 온전히 살아라. 내가 약속을 이뤄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 앞에서 좀 온전하게 살아봐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믿고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는 성결한 삶 그리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정말 놀랍도록 아브라함이 다 아브라함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살아도 완전히 모든 태가 다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이름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잘못했지만 성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는 즉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순종은 아브라함의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여보내실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일곱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무조건 요단에 발을 넣어라. 갈라진 다음에 거기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발을 넣어라. 그 물이 흐르는 요단에 발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이 물이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수맥이 다 위에서 끊어지면서 요단이 마르게 돼서 거기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갖게 된 아브라함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자 아브라함의 거룩한 열매들,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삶에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기도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냥 하나님 여기 가렴, 여기 가고, 저기 가렴 하다가 또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행착오도 하고, 불순종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던 소돔으로 들어갔던 그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족과 롯을 가족을 기억하면서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의인 50이 있어도 45인이 있어도 40인이 있어도 30인이 있어도 20인이 있어도 10인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의인 10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의인 10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모든 임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연단과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도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것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그 받은 그 모든 고통이 억울합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뭔가 고통을 받고 나면 연단을 받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얻는 것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지금 한국의 정세가 정말 위태롭고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물리적인 힘과 인간의 모든 쓸데없는 그런 지혜, 정말 추한 모습, 그런 인간의 모든 악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받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이 훌륭하게 성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게 됩니다. 인색했던 사람이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손이 그냥 절대로 남에게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성화됐다. 하나님의 성공을 받게든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지갑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지갑부터 변화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색한 마음, 베풀 줄 모르는 마음, 하나님 앞에 바칠 줄 모르는 마음, 움켜쥐고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어지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 타인으로 대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같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모든 너무나 그곳에 죄악이 관영하다는 걸 보고 정말 그런가 아니한가 같이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뭐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아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복받기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죠. 무조건 손님이 오니까 누군지도 몰리면서도 그 다음에는 최고의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고 송아지 잡고 떡 준비하고 양질의 버터 우유를 마련해서 정성껏 세 사람에게 제공하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그것이 열매고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정수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다섯 할아버지 이야기. 거지 할아버지를 도와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터미널에서 덜덜 떨고 있는 가난한 할아버지에게 자기 첫 봉급 받은 의사 봉급을 다 주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는 후회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사람이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저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상편을 어려운 형편에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대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순종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백세 난 그 아들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 삶 속에서 죄악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밀었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아닌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뭐를 불순종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앙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세상 소리에는 너무나 민첩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닫아놓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하나님 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축복 회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는 마음의 선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수많은 약속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주여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다 성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늘 하나님 마귀 안에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